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이동주 후보하고 어제는 그러니까 젊은 후보들을 두분 모셨었는데 사실 오늘 모신 윤미향 후보는 사실 제일 처음에 모시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후보님의 시간이 좀 이제 일정이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모시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을 창당을 하고 이 속에서 비례 후보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최대의 수확이 우리 윤미향 후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상시에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자 이제 역사학자인데요.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만학의 근원이 이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거, 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하고 친일 청산 문제는 저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매판적 특권층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교수 생활 30년 이상을 해왔는데 주변에 좀 인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교수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을 표현을 씁니다. 자신들은 특수한 존재들이라고. 굉장히 특권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매판적 특권층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식민지가 우리가 제대로 청산이 안 되어지고, 또 그게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외세에 의존을 해가지고 자신의 특권을 재생산하는, 이게 하나의 카르텔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재벌도 사실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언론 재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식인 사회 그리고 검찰 정치 검찰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특권층을 이제 특권층의 카르텔을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민주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조국이 완전 독립이 돼야 된다. 완전 독립의 기준은 뭐냐? 분단이 종식되는 시점이 저는 완전 독립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이제 일본이 도발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쉽게 단결을 합니다. 적이 명확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부터 우리가 하나 유행했던 하나의 용어가 토착애구잖아요. 이 매판적 특권층이 사실은 토착애구들이거든요. 근데 토착 애구들이 발호할 때는 이거는 같은 국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일본에 도발하고 별개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민들의 단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지난해 경제 도발 네, 저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제2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일전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상징적인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 존재인데요. 사실 우리 윤미향 후보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일본군 성노예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위안부 할머니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위안부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바로 이 윤미향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사실 하나의 사회 이슈화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저는 기여를 하시고요. 참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윤미향 후보를 모셨습니다. 잠깐 유권자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나 영광스럽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최백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약 30년 동안 거리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살아왔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진정한 식민지 책임 청산, 그것은 우리의 분단이 해소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또 해방, 강제 동원의 모든 피해자들도 진정한 해방, 또 분단 때문에 평양에서 끌려가셨는데 혹은 전라도 또 충청도에서 끌려가셨는데 경상도에서 끌려가셨는데 고향을 가지 못하고 북에서 혹은 남쪽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에게도 진정한 해방이 오는 것을 믿고 그날을 꿈꾸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그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로 또 그렇게 추천되었고 결심을 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윤미향 후보님이 이번에 국회에 이제 사실상 이제 입성이 거의 저는 이제 뭐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들어가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몸이 전율이 나요. 그래서 전율이 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국회에 하나의 어떤 하나의 저는 커다란 울림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기대를 자주 하고 있는 하나의 팬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30년을 지금 그렇게 활동하셨다 그랬는데 네. 여기 처음에 뛰어들게 된 어떤 하나의 그런 계기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들이 18분만 살아계세요. 예. 그리고 평균 연령이 이제 92세가 되어가고 예. 있고요. 근데 본인들이 대부분 이제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온 거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 싸웠던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이제 누가 계승할까? 바로 우리 미래 세대들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제도화해서 미래 세대들이 이 문제를 잊지 않게끔 아직도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게끔 만드는 역할들을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늘 이렇게 딱 부딪혔던 것이 바로 정치권이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정치권에서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현실 정치에 부딪혀서 그게 되지 않았고 이번에 더불어 시민당이 만들어져서 이런 비례후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이 저희 사무실에도 단체에도 왔을 때만 해도 아 누구를 추천하지? 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죠. 네, 근데 우리 윤 대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선배님들의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도 아 내가 지금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거리에서 싸워왔던 이것을 계승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30년 동안 거리에서 만들었던 그 목소리 또 국제 여론 또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시아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어주지 못했던 이것 이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또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또 생을 마감하면서도 일본 정부에게 진정 어린 사죄 한마디 받고 싶다라고 소망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떠나셨던 그들의 꿈을 또 실현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을 하시다 보면은 그 뭐 동지이자 아니면 뭐 후배 같은 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 후보께서 국회를 들어가시더라도 그분들이 또 이제 이거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유명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이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는요. 이제 학계에서 제가 이제 그 경험한 건데요. 소위 이제 이 경제사학계는 소위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기 저, 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모독적인 발언도 한 이제 분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근데 그분들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네. 남은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어머니가 23년생이시거든요. 네. 근데 98세이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 우리 나이로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증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저 어렸을 때 이제 20살도 되기 전에 시집을 하는데 서둘러서 막 집에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쵸. 거의 끌려가고 이제 그랬다고. 네, 그렇죠. 이제 그 살아계신 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서류가 없다고 해가지고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증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남길 리도 없는 그 네, 증거물을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거 보고선 참 제가 같은 역사학자로서 역사학자라는 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다 진실이냐, 남아있는 네. 이런 것만이, 문헌인만이 다 진실이냐, 이런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 어떻게 지금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연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 그런데 사실은요, 예.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료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살아있는 분들의 기록, 기억, 예. 예.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도 있었고, 예. 또 증언으로 치면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피해자의 증언 외에도 그 당시에 일본 전쟁터에 참여했던 일본 구 병사들,
그분들이 직접 증언을 하셨어요. 내가 실제로 피해자들을 봤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 알고 있었다. 아,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피해자들을 아프게 하는 데 내가 참여했다라는 예. 고백을 한 일본 병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본이 이제 일본 정부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문서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죠. 불사르기도 예. 하고 피해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진중일지라든가 예. 왜 이런 위안소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하는 그들의 논리 예. 그런 게 딱 문서로 드러났어요. 뭐 어마어마한 박스로 예.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미 연합군이 작성했던 문서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일본군이 여성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예. 그리고 그 죽이고 나서 시신은 어떻게 없앴는지 예. 이런 기록들 또 이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었던 피해자들은 미군의 포로가 되거든요. 예. 또 수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미군의 포로로 끌고 가 서 신문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 속에 여성들의 증언. 그렇죠. 아, 이 여성 어떻게 끌려왔고 그리고 위안소에서 어떤 삶을 겪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걸 다 기록을 해요. 그런 기록들도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단 그런 기록들 속에 물론 일본 정부가 말하는 강제로 연행한 증거.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가서 폭력을 동원해서 그렇죠. 총칼을 통해서 예. 납치해 가거나 예. 이런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러면 예. 누가 자료로 끌고 가면서 자료를 남겨놓고 그렇게 말이에요. 강제로 끌고 예. 가나요? 예. 근데 강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다. 일본 정부가 책임이 없는데 왜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라는 것이 그동안 아베 정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 합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인정한 그 이후에 우리는 일본의 우익과 일본 정부와 싸운 게 아니라 그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피해자들 향해 공격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학자들 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보수 우익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피해자들에게 책임 없지 않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하다가 유튜브에서 하다가 지금은 거리로 나와서 그러게요.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정의연이 수요 시위를 해왔거든요. 지난 28년이 넘게 근데 그 바로 옆에서 똑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데모를 합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갔는데 왜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냐. 우리는 일본 정부하고 잘 우호를 존중한다. 우호하고 싶다.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일본 정부와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사죄하고 배상하기를 바란다 하곤 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반일이 되었고 그 반일은 곧 종북이 되었고 예. 이런 어떤 뭐랄까요 편견을 드시워서 할머니들을 공격하고 또 저희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대한민국 오늘 현실에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여전히 지금 네. 작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구구 세력들보다 구구 세력들의 사고보다도 더 그러니까는 그 일본처럼 사고를 하는 네. 이런 이제 국내 지식인들, 국내 네. 활동가들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정신세계, 멘탈리티가 참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경제학자 혹은 사회과학자들 보게 되면요, 네.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건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들을 안 해요. 네. 굉장히 뭐 선진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근데, 사회과학은 분명히 어쨌든 간에 국적성이라는 게 있고 역사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러니까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네. 오히려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우리 사회는 식민지가 안 끝났다 청산이 안 됐다 네. 의식의 식민지성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네.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뭐라고 하면 비판하면 종북에다 또 갖다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분단하고 이게 그러니까 맞물려 있다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에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그 사법부가
분명히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책임 그렇죠. 있다라고 네.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무역 경제 무역 보복 조치로 그렇죠. 한국 정부에게 그렇죠. 그것도 행정부에 그렇죠. 공격을 했죠.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그런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누구나 봐도 그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들을 향해서 근거가 없는데 왜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고 하느냐, 배상하라고 하느냐 그 논리를 추종하는 한국의 우익들, 연구자들 이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이건 반일이다, 이건 종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 그런 이상한 입장을 논리를 씌워서 마치 우리 정부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맞습니다. 이런 일이 똑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그 멘탈리티가 저는 참 신기해요. 그분들의 사실 그 그러니까 개인을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추적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런 이제 그 관심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네.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윤미향 후보가 여기 국회 이제니까 출마하시기 전에는 정의기억연대라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이제니까는 근데 그건 이제 아직도 유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원하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사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정의기억연대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근데 더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정대협이죠. 그렇습니다. 정신대 대책협의회라는 네,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이라는 역사가 이제 그 흘렀다르는데, 간단하게 그 단체 어쨌든 간에 그 활동이었던 하나의 역사를 좀 잠깐 소개를 네.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운동은 지금처럼 뭐 우리가 역사 교육 속에서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고 배워서 알아서 아 이거 문제 중요하다 이거 해결하자라고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960년, 70년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한 정책이 뭐였냐면은 관광 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산업. 예. 지금 오늘날 말하는 N번방 예. 사건으로 비려지고 있는 성착취 예. 사업, 산업이죠. 예. 이것을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의 하나로 잡아요. 그래서 미군 기지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성착취 관광도 성착취 산업도 한쪽에서 장려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여성들을 성매매, 그러니까 기생관광이라고 예. 이렇게 그때 당시 불렀는데 기생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장려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피해자가 된 분들이 주로 누구냐. 시골에서 농촌에서 돈 벌기 위해서 가족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도시의 공장에 취직하러 왔던 사람들 그런 여성들이 돈 좀 더 벌게 해줄게 너 저기 가면 돈 더 번단다 가정을 돕기 위한 그런 효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여성들이 기생관광의 피해자가 돼요. 성착취 관광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일을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유신 정권을 반대하는 거였어요. 탄압을 하게 되고 그것이 유신 정권이 몰락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생관광을 성착취 관광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게 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 아마 우리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 언제적 얘기지? 뭐 월드컵도 아니고 뭐지? 라고 생각할 텐데요.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여성들이 아 올림픽을 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런 성매매 관광을 올 수 있다. 우리가 이 목소리를 더 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되는 또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돼요. 아, 오늘날에 이런 여성에 대한 성착취, 성매매, 성폭력 문제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부터 쭉 이어오는 이 역사 위에 함께 서 있구나.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오늘날의 이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 성폭력 문화가 결국 일제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이런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 문제, 공창제,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미군의 기지촌의 문제, 그리고 일본에 의한 기생관광 문제, 이 역사 위에 서 있구나. 딱 하나로 독립된 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이 역사들, 이 잘못된 제도들, 문화들, 이것을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시작이 바로 정대협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37개의 여성단체가 모여서 만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피해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운동이 만들어지니까 숨죽여 있던 피해자들이 야,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지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이라는 한 피해자가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생존자인데 왜 일본 정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을 하느냐 목소리를 내게 되고요. 그 용기 있는 목소리가 전국에 숨어있던 피해자들에게 나도 피해자인데 즉 미투의 시작이 그렇게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용기 있는 피해자의 미투는 다른 피해자들이 미투를 할 수 있게끔 위드 유가 돼요. 너 저 여성이 저렇게 용기를 내니 나도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때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피해자 신고 전화도 만들게 되고 남북의 피해자가 연대하게 되고 아시아 피해자가 연대하게 되고 이 문제는 일제 식민지 책임을 청산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이 식민지가 제국주의가 여성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가장 복합적인 핵심적인 문제이구나. 즉 국가가 더군다나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92년부터는 유엔에 이 문제를 갖고 가요. 피해자와 함께 갑니다.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야 한국 여성들 너희들 여성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끔찍한 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침묵하고 있었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니? 라는 얘기였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뭐 군사 독재 정권이 어땠고 뭐 일제 식민지가 청산이 안 됐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주셔서 목소리를 내줘서 우리가 더 자각하게 되었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운동에 참 지원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일본에 있는 시민들, 일본의 양심이 있는 여성들, 연구자들,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저질렀던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우리는 그 문제에 침묵하고 있을 거 몰랐던가 함께 연대해줬고 그게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계속 연대하고 있어요. 그게 유엔에서 결의를 채택하게 만들고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일본 정부는 사죄해야 된다. 결의를 채택하게 만들고 ILO에서도 이것은 성노예 문제다 라고 결의를 채택하게 만들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것을 결국은 법적인 책임 문제, 인도에 관한 문제를 돈의 문제로 만들어봤던 게 누구냐? 바로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권이 10억엔으로 다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을 불가역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해결이라 하겠다. 소녀상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끔찍한 놀라운 그런 합의를 피해자를 배제한 지 발표해버렸던 거죠. 저희도 놀랬지만 일본에서 저희들과 함께 연대했던 시민단체가 너무나 놀랬대요. 왜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했지? 라는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유엔에서도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것을 사실은 다시 2015년 12월 28일 그 한일합의가 있기 전으로 돌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촛불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촛불을 들었던 분들. 야,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관심했던 동안 이런 일이 만들어졌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줬고 연대해줬고 각지에 소녀상을 세우는 운동으로 또 한일합의를 무효화하는 운동으로 만들어졌고 촛불혁명이 세운 문재인 정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한일합의는 잘못되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정부인데 전 정부가 했던 일을 그렇죠.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건 바로 이 정부가 촛불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2017년 1월 4일 피해자들은 청와대 초청이 되어 갑니다. 그 자리에서요 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머니들께 사죄드립니다.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버리고 그렇게 한일합의를 체결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들 표정은요. 야 우리 해방받은 거 마찬가지네. 할머니들 대통령님과 손잡고 사진 찍고 싶어 하시고 대통령을 어루만지면서 고맙다 그러시고 그런 표현들. 좀 한이 좀 풀리셨겠어요. 네네. 물론 아직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 가서 할 일도 그만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꼭 저를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촛불정부가 꿈꾸는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시민당을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또 그렇게 해서 더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시청을 하면서 윤미향 후보가 살아온 삶을 잠깐 간단히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불어시민당을 이번에 찍어야 되는지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오늘 그 이유가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30년이라는 게 보게 되면요. 사실 30년은 한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한 세대 동안 이거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네. 뭐 지역운동 이런 걸 해보고 그랬지만은 네. 그걸 30년을 수십년을 그러니까 한 길을 그러니까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사실 많은 또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는 우리 사회가 뭐 백범 김구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잘 사는 것은 문명국가가 되는 문명사회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외면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잖아요. 맞습니다. 전쟁 네. 범죄인 거고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본 불매운동을 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국가는 우리가 개싸움 국민이 할 테니까 네. 정부는 그러니까 원칙을 그렇죠. 지켜달라고 했던 네. 것이 네. 저는 그 원칙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정의와 어떤 그 역사 정의와 그다음에 이 전쟁 범죄에 따른 어떤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소위 양보를 하지 말아라. 네. 이 메시지를 전 국민들이 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 혹은 일본 국민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끄럽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참회를 이제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화해가 가능한 거고 그걸 네. 통해서 사실 문명국가로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이게 개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큼 그래도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전국 각지에서 정말 전국 각지에 다 있잖아요. 시민 사회 단체들. 20대 때부터 네. 아. 28살부터 시작을 해서 때부터. 28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대 청년이었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유, 저 아가씨가 예. 그런 눈으로 저를 또 바라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3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또 이만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그건 전국 각지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연대했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그러니까 30년 활동하면서 감동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정말 열악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또 중앙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가장 우리 할머니들도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할 때 아이고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어른들이 보기에 그렇게 기특하다는 존재가 아닌 이미 독립적인 주체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죠. 할머니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말 다재다능해요. 자기들이 직접 배지를 디자인을 해서 제작해서 그것을 한일합의를 무효화하는 그런 어떤 활동에 쓰세요라고 기부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할머니들 뜻을 살리는 소녀상을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할머니들이 너희들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이번 선거에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학생들이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이만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 30년 운동에서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지지와 연대하는 역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사람이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견디고 버틸 수 있게끔 만들었던 동력이었고 그 사람의 중심에 계셨던 생존자들, 당사자들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봐요. 만약에 90년대 그때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한국 사회가 손가락질했거든요. 부끄러운 여자들이더라고. 그렇죠. 아직도 저는 이 약간 뒤끝이 이렇게 쭈삐쭈삐해지는 그 경험을 언제 했냐면은 90년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막 수요시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이제 시민들이 저 부끄러운 할머니들이 뭘 저렇게 당당하게 데모를 해. 저 자식들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을 거야. 나 같으면 저 할머니들 가만히 방 안에 계시게 하지 저렇게 데모를 안 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저 제 귀에도 맞습니다. 들렸거든요. 아마 우리 다 보시는 분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면 저희 30년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존자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와왔고 지금도 93세 몸을 이끌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구에 계신 이용수 할머니라든가 서울의 평화의 우리 집 기로녹 할머니라든가 또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김복동 할머니 이 훌륭한 스승님들 이 훌륭한 평화인권운동가 여성
운동가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이 30년 동안 올 수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할머니의 그냥 지팡이였고 저는 할머니의 보이지 않았을 때 눈이었고 할머니의 그림자였는데 이제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직접 할머니 눈이 되고 할머니 입이 되고 할머니 다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드리고 있어요. 할머니들께도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림자가 되어드릴 할머니들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거리에 나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지난 삶의 제 기둥은 우리 할머니들이었고 그리고 사람이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들에 대한 사실 그런 이제 손가락질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사회에 한때는 굉장히 존재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오히려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뭐 야만성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느끼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그 할머니들이요 사실은 저는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재탄생의 과정을 사실은 이제 그 할머니들도 저는 이 과정을 거친 게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그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진짜 그 인간 승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세계 국제연대를 예. 북유럽부터 안 간 나라가 없거든요. 예. 할머니들이 다 날아다니셨어요. 16시간 젊은 사람도 비행기 타면 무릎이 너무 아프거든요. 예, 그렇죠. 종아리가 퉁퉁 붓고. 예. 그런데 그 긴 비행기를 타고 할머니들이 가셔요. 가셔서 이제 하시는 활동이 언론 인터뷰, 정부 사람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청소년들을 꼭 만나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노르웨이까지 왔다. 미국까지 왔다 등등.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고 꼭 집회가 끝나거나 강연이 끝나면 마지막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특히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 아이들이 남았다가 할머니 손을 딱 잡으면서 사실은 지금 저는 지금 이러한 같은 세상에서도 제가 성폭력 피해를 어린 시절에 당했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해방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큰 용기를 받았어요. 앞으로 저도 할머니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할머니들은 피해자에서 이미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영웅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2015년에 AFP통신하고 국경없는 기자단이라는 기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김복동 할머니를 백인의 영웅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흑인 운동가, 달라이 라마 뭐 등등 세계 백인의 영웅 속에 김복동 할머니 딱 선정해서 책자에 실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는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을 그런 불쌍한 혹은 뭐 이렇게 울부짖는 피해자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아픔을 뛰어 극복해내는 훌륭한 영웅, 훌륭한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 스승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그 아픔 내면을 들여다보면 야 어떻게 살았을까? 여전히 꿈을 꾸시고요. 여전히 그 악몽 속에서 막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 잘 들을게요. 그런 악몽을 꾸셔요. 지금도 그렇겠죠. 여전히 90이 넘어서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분.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피해자들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된다. 그게 저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의 성과다. 한국의 촛불의 성과다. 라고 보고 싶어요. 그건 우리 사회가 할머니들을 그렇게 당신들은 부끄러운 여자애라고 계속 봐왔다면 할머니들이 그런 영웅의 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머니들의 그런 용감한 활동에 우리 사회가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영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이제 청소년들부터 시민들이 깨어난 시민들이 해왔고 당당하게 손을 잡아왔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더 당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 N번방 성폭력 생존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머니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바꿔야 되느냐. 다시는 그런 성폭력 피해자들을 너희들이 부끄러운 여자다라고 보는 사회가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사죄하라 배상하라 외치는 것처럼 그런 가해자들을 향해서 사죄하라.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힘차게 외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훨씬 높여주는 것.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의 30년 운동을 보면 그게 보여요. 해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따라서 21대 이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질 21대 국회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구호로만 슬로건으로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아 정치는 늘 그럴 거야 투표할 때만 선거할 때만 우리 이런 공약을 내걸지만 결국은 선거로 돌입하면 똑같잖아 라고 하는 그런 편견 그래서 정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시 다잡아서 정치에 관심 갖게 하고 국회의원들도 감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걸 우리가 더불어 시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실 오늘 저녁 내내 들어도 저기 저 얘기 보따리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좀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할머니들이 진짜 이제는 영웅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네.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가면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저는 어떻게 이제 하고 살았냐면은 사람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은 우리가 잘못 만들면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아무리 비싸더라도 잘못 만들어졌으면은 폐기하면 되는데 돈에 좀 손실은 생겨도요. 사람은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폐기 처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드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간에 교육이 굉장히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할머니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교육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우리 지금 자라는 세대들한테 그러니까는 그러한 뭐 아무리 많은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만큼 영향을 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감동받은 거는 맞습니다. 90년대 전후부터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사회 어쨌든 간에 이 민주화의 진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90년 전에 한 87년 6월 항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2016년도에 촛불혁명이 있었을 때 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변화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이 일본군 성노예 이 피해를 받은 할머니들의 이 운동하고 네. 그대로 오버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아, 그 저기 저 이 정대협이 정의기억 연대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아, 우리 사회 그러니까 이게 압축판이었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요. 2018년 2019년 1월 28일에 돌아가시고 2018년 6월에 일본을 가세요. 그러니까 이미 온몸에 암이 뭐랄까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은. 네. 그래서 소변도 나오지 않아서 줄을 따로 끼어서 소변을 이렇게 받아내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몸이. 그런데 일본에 행사가 있다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들었고 저는 제가 할머니의 메시지를 담아가기 위해서 할머니 영상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직접 갈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일본 한 300명, 400명의 일본 시민들이 이제 할머니가 오신다니까 모여 있었어요. 딱 거기서 하는 말이 일본 시민들 뭐 하세요? 왜 아베 정권 하나 못 무너뜨리냐? 우리는 촛불로 할머니에서 다 손가락에서 우리는 촛불로 부정한 대통령도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이었냐면은 바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촛불들이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만들어줬던 그 촛불 시민혁명 그것에서 할머니가 자신감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촛불 집회를 할 때 우리 할머니는 밖에는 못 나가시니까 늘 저희가 먼저 할머니 살고 계시는 평화여리집 서울 마포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끼리 함께 촛불을 들고 아자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만 나가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할머니도 촛불 집회 함께 했다라고 늘 생각을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 결국은 또 할머니들 그런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만드는 한국 시민사회가 나를 뒷받침해 줄 거야.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유명한 메시지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그러니까 희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희망을 잡고 산다.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나는 희망을 잡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할머니가 일제 식민지 시기에 태어나서
해방이라는 건 맞았고 해방이 맞았지만 제대로 해방받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해방되지 않았어요라는 얘기를 늘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 살면서 정대협이라는 탄생을 받고 수요 시위를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고 그 속에서 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거죠. 그리고 촛불을 받고 촛불을 통해서 정권이 아,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은 바꿀 수도 있구나 역시 국민이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할머니 몸소 체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역사를 살아오면서 할머니가 스스로 그래 죽는다고 희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내 희망을 계속 이어갈 것이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무슨 어디 종교 철학자도 아니고요. 우리 할머니는 뭐 초등학교도 조금 다니시다 마르셨어요. 그래서 글씨도 제대로 늘 이렇게 훌륭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늘 누가 글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나는 글씨를 잘 못 써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역사 그런 교육을 제대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보다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정신을 정신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의 역사 속에 피하지 않고 역사를 피하지 않고 당당한 주체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가장 마지막에는 촛불을 보고 촛불 시민들을 만났기 때문에 희망을 더 크게 가지시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이 지금 현재 살아계시다면 아, 어떤 메시지를 안겼을까 저는 사실은 궁금해요. 네 그려집니다. 할머니의 표정도 그려지고 야 할머니가 바로 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옆에 앉아서 또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하는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사실 네. 저는 속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라도 많은 경험도 하고 살았는데도 전율이 네.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종교 사상가도 아니고 그랬는데 사람이 자기가 재탄생하면서 위대한 사상가로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재탄생한 거죠.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사회 속에서 유명한 어쨌든 간에 사상가들 보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게 남아 있는가요? 아 사실은 좀 부끄러운 문제예요. 우리가 해방된 지 올해가 75주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치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에 그렇게 팔아 넘겨버린 때로부터 벌써 110년 올해가 참 부끄러운 숫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숫자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직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이 숫자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몇 명이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단 한국 정부의 피해자로 등록된 240명이라는 숫자밖에 몰라요. 그 이름밖에 모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성들이 얼마나 돌아왔는지 우리가 살았던 마을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끌려갔다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시집을 일찍 갔다는 증언들도 그냥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도 어디에 유해가 묻혀 있는지도 어디 전쟁터에서 희생되었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겨우겨우 정말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 특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의 사명을 가지신 연구자들이 미 도서관에 가서 국립자료실에 가서 문서를 찾아내고 일본에서 문서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는 일에 수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제도를 만들고 우리도 이제는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왔던 역사들 그 역사들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아카이브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오늘날 유태인에 대해서 저질렀던 나치의 범죄 유럽인들에게 저질렀던 나치의 범죄를 어디 지역에 가나 홀로코스트 뮤지엄으로 아카이브로 다 우리가 보고 영화로 문화예술 작품으로 다 보고 배우고 역사 교과서에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그 여성들의 역사를 문화예술 분야로 재현하지 않는가?
역사를 왜 우리는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가 하는 질문을 저는 끊임없이 이번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연구자를 길러내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 역사 교재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보급하고 또 우리도 역시 피해자들이 아 이제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노력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남북 연대가 참 중요해요. 북에 216명이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라고 북에서 발표를 했었고 증언집으로도 발표가 됐어요. 지금 생존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위안소로 사용되었던 건물들도 남아있고요. 일본 연구자들은 거기에 건너가서 자료 조사를 하고 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너무나 굳게 남북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남북의 연구자들이 연대해서 자료도 교환하고 또 축적해서 정말 우리들의 그런 진실을 축적해 나가는 작업들 그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력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사실은 더불어 시민당의 비대위원들이 많이 국회로 들어가면 그런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 피해국의 국회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싱가포르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희생되신 여성들 그 나라의 국회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정보도 또 피해자들의 어떤 삶도 우리가 다시 복구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들 일본의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연대해서 사실은 왜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장려하고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한일의 국회의원 연대, 아시아 국회의원들의 연대, 또 국제 국회의원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여성들의 역사를 재현해내고 기억해내고 또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의 활동도 조금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제가 그 이번에 4.15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 네. 그대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버랩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윤미향 후보가 지금 국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번 4.15 총선이 한일전인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더불어 시민당에서 빼놓고 다른 당에서 우리 윤미향 후보 같은 후보들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당 후보들에서는 뭐 검찰개혁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 검찰개혁의 뿌리도 제가 볼 때는 이 친일청산의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정치검찰들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불어 시민당의 어떤 정체성을 저는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윤미향 후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윤미향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더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된 계기도 되지만은 우리 더불어시민당이 어떤 정당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네.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사생활을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가족들이요. 네. 그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30년을 가다 보면은 뭐 이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하여간 가족들 관계 속에서 상당히 이제 소홀한 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가족들 어떤 스토리도 좀 약간 소개를 네. 해 주시죠. 사실은 참 아픈 역사를 제가 좀 안고 있어요. 네. 제가 1992년도에는 그때는 아가씨였고 네.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이 운동 속에서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은 아마 교수님 청년 시절 이런 문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생 때 저는 통일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남자 단체들이 남성들을 주로 이루어진 시민 단체들도 예. 이 문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한 청년이 와서 이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해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유일한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예. 제가 임신을 했을 때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안기부에 체포되어 가요. 예. 불법 구금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운동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11월에 낳았는데 저희 백차 수요 시기가 12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간사가 혼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 시 백차 수요 시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한 달도 못 되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그 겨울에 거리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허리랑 다 망가졌는데 그때. 그랬겠네요. 사료를 잘못하면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백차 수요 시를 가기 위해서 제 딸을 제 친정에 맡겨요. 그때부터. 그리고 저는 그냥 고3 때까지 우리 딸 밥 한 번 못 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일본에 가야 됐고 어느 날은 유엔에 가야 됐고 어느 날은 미국에 가야 됐고 어느 날은 저 경상남도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됐고 전라도를 가야 됐고 그래서 제 딸은 고3 때까지 저희 친정엄마 아버지가 어버 키우고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 친정 모두가 제 딸을 키웠죠. 제 여동생부터 제 남동생부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친정 식구들은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 부모님은 정말 가난한 농부였어요. 근데 딸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학리에서 농부였던 아버지가 아버지 나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기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나 공부시켜주세요. 그 딸의 그 딸이 너무 졸으니까 그냥 이삿짐을 쌉니다. 농토 그대로 버려두고 언젠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삿짐을 싸요. 이렇게 오래 될 줄 몰라서 지금은 다 뭐 정리를 하셨지만 그렇게 왔기 때문에 딸이 하는 것은 뭐든지 지지한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큰딸이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저를 조금 사랑했고 아꼈고 제 밑에 동생이 셋이나 있거든요. 아직 살아계십니까? 부모님? 네, 부모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겠어요. 자랑스러우면서 아프죠. 늘 제가 이 일하면서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따님도 굉장히 훌륭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 옆에서 아마 할머니들이 용돈을 받는 유일한 청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할머니들이 제 딸을 특별하게 손녀로.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요만할 때부터 수요시에 제가 끌고 나오기도 했고 예. 막 정경들이 막을 때 무서우니까 울면 저는 정경들하고 싸우고 우리 딸은 할머니들이 가서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 저래도 다치지 않아 엄마 센 사람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갈 때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딸과 제가 합쳤어요.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음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학 갈 거 다 찾고 그래서 음대를 가고 졸업하고 나서 또 어디서 장학금을 주나 다 찾아서 유학을 또 떠나요. 1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그런 학교를 찾아서 떠나서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반주해서 자기 책값도 좀 받고 벌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지금 역시 음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저한테 늘 세상에서 제일 바쁜 엄마 그게 아예 타이틀 붙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엄마. 그러겠어요. 네. 근데 사실 아이들이요. 네.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철이 들기 전까지는 부모가 막 그럴 때 좀 원망도 이런 마음도 있다가도 나중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교육이 돼가지고 자랑스럽고 그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원동력이 되더라고 힘이 되더라고요. 사회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겠어요. 네, 공감이 뛰어나서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유노부님 보면 따님이 대충 어떤 분인지 상상이 되네. 네, 잘못 근데 이제 그렇게 않고. 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뭐 저기 저 이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그것도 이제 미국으로 또 이제 이제 유학을 보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즘은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른으로서는 좀 그건 좀 지지를 하고 싶고 지원을 하고 싶고 저는 이제 한쪽에 그 아픈 자식으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런 공격의 화살이 돼서 좀 진보운동한 사람들은 뭐 자녀가 저기 이제 해외 유학 가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참 진짜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역할이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되는데 이제 유권자들에게 좀 이제 마지막 좀 이제 당부의 말씀 같은 네. 경우를 좀 네. 이제 남겨주시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광복을 맞이한 지 75주년이 올해여서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75년 아직도 해방을 받지 못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군 속내 피해자들, 그리고 분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분들, 언제쯤이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날까 그렇게 가슴 졸이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올해 광복 75주년은 진정한 75주년, 진정한 평화를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통일 정책,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해결, 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 자체로도 일본 정부에게 또 국제사회에게 주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그런 인권의식, 또 민주의식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국회에 보내주셔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시민당 지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5번입니다. 네, 5번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윤미향 후보 얘기를 시청자들이 쭉 들으시면서 아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본에서, 일본 신문,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미향 후보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윤미향 후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그러니까 오늘 살아온 삶을 쭉 얘기를 한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 이제 우리 깨시민들이 국회로 보내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의병장 같은 또 하나의 의병장 같은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유관순일 수도 있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긴장을 하는 우리 후보, 윤미향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날은 지역구는 1번이고 비례는 5번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